액션. 오늘은 이제 중국 가정의 서펜팅이라고 하는 핸들링을 배울 거예요. 서펜팅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구렁이에요. 구렁이가 어떻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핸들링을 지금 할 거예요. 보시면은 하나 순서가 이렇게 갔다가 제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돼. 구렁이가 이렇게 구렁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같아요. 그게 서펜팅 핸들링이라고 해요. 뭐 그냥 핸들링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포트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넘겼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핸들링인데 그게 정상적인 클래식한 핸들링인데 이젠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보내고 안은 비행기고 안 나가고 땡겨요. 손을 잡고 땡겼다 이제 넘어오면 이쪽 손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샌들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쭉 옆으로 이동하면서 해드립니다. 아 어렵고 하나 없어요. 사람은 어려울 게 없어요. 보세요. 보냈죠? 뛰어요. 뛰어서 빨리 이쪽으로 와서 이 사이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높다면 손을 있어요. 살짝 푸는 거예요. 몸을 여기서 살짝 돌리고 몸을 살짝 손 바꾸고 다시 이쪽 발로 가면서 돌리는 거예요. 자 이쪽에 쓰세요. 이쪽에 쓰세요. 자 여기서 걔가 왔어요. 보냈어요. 자 이크 에크 갔다가 살짝 돌렸다가 다시 갔다가 이크 에크로 이거 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크 에크 그렇죠. 내가 걔가 될게요. 멍멍 어디? 그렇죠? 너무 멀리 떨어져. 이런 핸들링 좀 약간 1m 정도 떨어져서 하는 거래요. 1m 정도 이 정도. 그래서 보내고 여기서 살짝 은짜로 이제 이동이 제 위치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아니 그럴 전자상에서 일자로 보일 때 제가 그냥 손만 바꿔줬다 바로 달려 나가세요. 그렇죠. 예, 쉬십시오. 했습니다. 이제 예. 오, 다리 그렇지 마. 다리 걸었어. 다리 걸었어 이거는. 아이씨. 네, 여기서 손을 이쪽에다가 보상을 들고서 여기서 보내고 한번 여기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몸이 돌아가야 돼. 살짝만 그렇죠. 이쪽 손으로 보상만 해주면 돼요. 다시. 살짝. 예. 자 이제는 여기서 보내고 손만 바꿔요. 손만 바꿔서 이렇게 해서 얘가 오면은 이쪽 손으로 바꿔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짠. 오케이. 하나 해보세요. 아니야. 이거 손 바꾸고 다시 이쪽으로 뜨세요. 그렇죠. 예, 이걸 이제 불 시작하세요. 그리고 손 바꾸고 다시 달려 나가지. 예. 뭔가 좀. 손 바꾸고 고 달려 나. 예. 엉성하지만 돼. 맞지? 고! 얘는 크게 돌아서 옳지 그렇죠! 오! 예! 성공! 오, 이제 프로. 그렇죠. 고! 예. 나이스! 브라보! 브라보! 쉬세요. 천천히 가세요. 네. 그렇죠. 다시 가세요. 예, 어렵게. 그렇죠. 이렇게 춤추듯이. 춤추듯이 그렇죠. 잠깐 멈췄다가 다시 턴. 그렇죠. 그래야 앵글이 나옵니다.